나르세요. 안개 속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1, 2.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1, 2. 네. 친구들마다 계속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네. 죄송한데 안선영 씨는 몇인가요? 선영이는 그냥 우리 형제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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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소라 누나가 누나, 언니. 예, 예, 맞아요. 예. 아까 내가 은경이 찾길래 아니 누나보다 몇 살 동생이세요?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언니 몇 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 굳이 알 이유가 없는 그냥 언니 동생으로 알아요. 그냥 동생인 걸로 하고. 왜냐면, 나이가 모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누나 누나가 참. 누나 나이 알면 설에 인사하라고 해야지. 설에 인사하라고 해야지. 한복 입고. 세뱃돈 받으러. 갈비 사와. 아니 근데 오늘 두 분이 어떻게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MC 보고 있는 동치미란 프로의 유하나 마담이. 네네네. 다 마담이라고 부르니까. 나오는데 네. 이제 이 예쁜 얼굴에 비해서 너무 웃기고 아. 그래서 진짜 좋아요. 제가 웃긴 사람 진짜 다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저한테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존재인데 저한테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존재인데 제가 너무 존경해요. 오프라. 말 하나가 한마디 한마디마다 나한테 명언인데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혼술을 자주 하니까 소주나 갖다 놓고 술 좀 취하면 전화를 해요. 얘가 전화를 하니까 내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우리 경험이 너무 재밌다고 하나 너무 재밌다고 너무 박수 치고 그래놓고 그 다음 날 전화했는데 왜냐면 전화 안 받고 저는 술 마신 사람을 잘 안 건드려서 아.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아, 술 먹은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세상에 제일 힘들어요. 네. 18살에 명문대 들어가신 분. 어? 아 역시 학교를 입학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견학을 갔다라는 거지? 들어갔다라는 게 어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5살 때 유치원을 갔어요. 5살을 보내고 나니까 애가 할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그냥 대충 학교에 데리고 갔는데 6살은 입학을 시켜줬어요. 왜냐면 제가 머리가 하나가 더 크니까 약간 속으신 데다가 그렇게 치면 나는 3살에 들어가야지. 왜 안 들어갔어요? 충분히 입학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저기 유하나 씨는 카트쇼 나가면 지금 이제 시즌이잖아요, 남편분. 네. 항상. 네, 남편분. 오늘 어떻게 한화. 나간다고 얘기하고 나오셨어요? 아니면? 얘기는 했는데 크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와. 크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와, 그 사람의 인생의 1순위는 제가 아니고 야구기 때문에. 진짜로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알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프로야구 선수 부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 연애할 때 제가 1순위라고 했어요. 그거에 속아서 결혼했는데 하여튼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 어디 나가냐고 어디 나간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너 지금 어디냐고 아니 그거는 다 모든 남편이 그거 재수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장훈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서장훈 될 수 있거든요 관계를 그거 잘 살고 있는 사람 같아 하는 거야 탭탭탭 해주세요 탭탭탭 나무잡고 탭탭탭 할게요 아니 유하나 씨는 그 한식 자격증이 있을 정도로 요리를 정말 뭐 잘하신다고 매일 뭐 10첩반상을 차린다는 게 진짜예요? 아니에요. 10첩은 신혼댁이고 지금 한 8첩 되는데 8첩. 어떻게 그거 말고는 저기 할 게 없어요. 남편한테 내가 보여줄게. 사실 나의 직업은 주부거든요. 사실. 그걸로 칭찬 받으려고 다른 걸로 칭찬을 안 해주는데. 최고죠. 예. 왜 남자들은 밥 잘해주면 칭찬해주고 다른 거 뭘 잘해줬어요? 아름답게 있어주는 거? 아우, 내가 그거 막 스크럽하고 막 그치 그 앞치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앞치마 입고 그래 딱 기름 다 찍고 요리해도 그런 거 하고 진짜 하나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아니고 앞치마를 입었어요? 뭐 안 해보셨어요? 치마는 입었잖아요 그래도 치마는 아 앞만 가리 레이디 가가네 이렇게 빈마트 오신 거 처음이죠? 처음이죠 두 분이 이렇게 빈마트로 오는 마음껏 누리면서 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한 시간, 뭐 제한 금액 전혀 없어요. 제한 금액이 없어요? 네. 지난번에는 100만 원대 가져가시더라고요. 오, 진짜? 언니 다 가졌는데 진짜 양보해주면 안 돼요? 내가 뭘 더 가져왔니? 어,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내가 뭘 가져왔니, 내가? 그거밖에 없잖아, 웃긴 거밖에 없잖아.
세 개 가자. 네 속 개. 세 개 넣을까 하나 넣을까? 세 개. 아니 내가 쏜다니까. 오 재밌어. 닭똥집 산다며 닭똥집. 안주로 술 마실 때 안주로 많이 먹죠. 남편분이랑? 아니 혼자. 네, 아우 맛있겠네. 술 안주만 다. 지금 다 소주 안주인 거잖아요. 소주집 하세요. 포장마차 운영하시는. 오빠가 그거 같아요. 드라마 보면은 왜 재벌들이 놀이동산 아무도 없을 때 막 켜주잖아. 아, 내가 그래? 오. 켜! 예! 켜! 예!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게 최은경 씨가 네. 쇼핑을 할 때도 패션을 놓치지 않는다.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게 뭡니까?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이거 장바구니 갖고 왔어. 요렇게 봐요, 요렇게. 야, 예쁘지? 요거 서장훈 같으면 이딴 걸 왜 가져왔냐고 난리 칠 거야. 우유 사야 돼, 우유를. 이런 것도 있어! 대박이야! 다 담으시면 다 돼요. 황사 마스크 몇 개 가져가? 다 있어. 어머! 은결 씨. 어머! 은결 씨. 제가 좀 담아볼게요. 제가 이분 좀 담아볼게요. 아유, 물건이 이렇게 좋은 게 많아. 오빠 담을까요? 저기 요즘 저는 이거는 따로 제 차로 넣어주세요. 네. 저는 요즘에 정혜인 씨. 어떡해. 누나들이 다 밥 사주고 싶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정양용 선생님한테 감사하잖아요. Stand by you, stand by you. 요거 정말 너무 이상하게 만든다. 왜요? 그 옛날에 이게 누가 했었지? 요리 보고 누가 했지? Stand by your man. 잠깐만. 부를게요. 양말에 아니, 또 욕심을 우리, 부리는. 우리 아들 교복 입는데 정말 살 거는 양말밖에 없어요. 남자애들 이렇게 벗어놓잖아? 맨손으로 집으면 안 돼. 손이 썩어. 시계로 집어. 이렇게 무섭게 넣어. 진짜 좋아. 와, 아니 맞아. 그래도 사랑의 힘이다. 나 이런 것도 좋아. 뭐요? 그런 운동기구요. 아, 운동기구. 운동 워낙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 다 있어요. 나 집에 있어야 되는데. 뭐요? 없는 거 생각해봐요. 밴드. 아, 있다. 세라밴드. 네. 이거. 이게 단계가 색깔에 따라 다른데? 이거 4단계, 5단계. 센 거는 1, 2, 너무 센 거면 안 돼요. 운동이 덜 되더라. 여자들은 한 2단계 정도? 왜냐면 그냥 이거는 묶어갖고 조절하면 되는 거라서. 좋아. 다 담아. 이거야, 이거? 다 담아. 이거 하나만 됐다. 네. 이것도 되게 좋아요. 뭘? 이거. 그거는? 이거, 이렇게 자기가 폼롤러로 할 수 있는 거지만 폼롤러는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드라마 보거나 를 안 한단 말이지. 폼롤러는 이거 이렇게 시원하지 않아요? 침대에서 딱 하면서 그냥 이렇게 계속. 그리고 여자들은 힐 신고 걸었을 때 요 앞에 무조건 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안 쌓이고 그렇지. 종아리가 이렇게 안 휜단 말이야. 이거 하면 돼. 시원해. 되게 좋다니까 언니 이거? 오빠 머리를 왜 밀어? 빨개졌다. 아니야 시원할 것 같아. 아니 너무 시원해. 이거 쏘게 내가. 진짜? 담아. 어머 나 브라탑도 사야 되는데. 꼭 뽕을 크기를 안 그러면 지금 너무 남자인 줄 아니까요. 예, 부끄러워서.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너무 약하지 않나요? 운동할 때는 사실 다른 옷을 브라를 속옷을 입고 운동복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편하죠. 이게 편해요. 나 남자 반스 사야 돼. 왜요? 누구 거? 우리 아들 팬티요. 남편 건 전혀 안 사는구나. 아니 남편 거랑 둘이 같이 입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허벅지가 더 굵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팬티를 우리 아들이 입고 나니까 그게 늘어져서. 그러면 약간 밴드 있는 거 사줘. 밴드. 여기 밴드 있잖아. 밴드에 근데 또 엄한 거 써 있어. 어머 이거 왜 이래? 포켓이 있어. 와 포켓이 있어. 핸드폰 넣는 건가? 핸드폰 넣는 건가? 들었어. 언니 삐삐예요 삐삐. 이거 뭔데 뭐예요? 오빠 우리 모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분리형 들어주잖아. 그냥 통풍 잘 되라고. 아 엑스라지 입어야 돼. 네. 이런 슬리퍼는? 아 이거는 그거는 어머니한테. 그래도 우리 아들이 그거 사달라 그랬는데. 뭐? 슬리퍼 상상 슬리퍼 같이. 그거? 여기 캐릭터 슬리퍼 있는데. 아 저거는 언니 오선이에요. 이거 어때? 이거 괜찮은데? 너무 아저씨 같아. 뭐라? 그거 뭐야? 그거! 여기도 다 있어! 여기 봐봐. 장난 아니다. 여기 봐, 여기 맞네.
저기요. 언니, 이것도 같이 가요. 언니 이것도 예쁘지 않아? 같이 가요. 어때? 은경 어디? 아무리 쇼핑에 지금 어디 봐봐 어디 봐봐.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